2형 협심증은 보통의 협심증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발생 기전은 완전히 다르다. 일반적인 협심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찌꺼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2형 협심증은 이와 달리 경련에 의해 심장이 수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돼 발생한다. 가슴을 누르거나 쥐어 짜는 듯한 흉통이 갑자기 나타나며 어깨나 팔, 턱 등으로 통증이 번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협심증은 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다. 하지만 2형 협심증은 관상동맥 내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근육세포가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통의 협심증과 달리 운동과 관련이 없고 흡연, 술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휴식을 취할 때나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뛰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